살랑 살랑 여기는 살랑 비치입니다. 아빠 까빠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조우루주의 보석 같은 섬 티오만에 와 있습니다. 머르싱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달려 지금 살랑비치 도착했는데요, 바로 다이브샵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아유 꼬르기. Selamat datang ke Kampung Salang. 방을 예약을 안 하고 와서 지금 방 찾으러 먼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닝. 시니 사양 리조트? 예. 사랑 사양. 아, 아다 빌릭 운톡 말라미니? 아다 빌릭 말라미니. 아다 아다. 아다. 본래 준바 빌릭? Now where you stay? Di mana? Sekarang. 따가 sekarang tiada bilik. Just right. Ya, baru saja sampai. Night you stay. Satu hari saja. Besok keluar. Ayah. Ya. Satu malam saja. Two minutes. Aircon room or fan room? This one somebody book already. Uh-huh. On the room number 10. Room number 10, yeah. AC room. Yeah, AC room. 160. 160. Boleh jumpa bilik? Boleh tengok bilik. Yeah. Boleh. Kunci dekat sana. Kunci dekat sana. Jom. Balkoni도 있고, 침대 있고, 에어컨 있고, 화장실에 핫샤워 가능하고 변기 있습니다. 160링깃입니다. 이 방이 나름 뷰가 좋은 게 침대에서 이렇게 예쁜 정원 뷰가 나옵니다. 꽃도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살랑 사양 리조트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나무로 지은 방갈로가 있고요, 중간에는 공용 공간에 이렇게 벤치랑 의자가 있어요. 제가 묵은 방갈로 바로 옆에 빨래 넣는 공간도 있어서 요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 씻고 들어가는 수도랑 안에 방. 여기는 살랑 사양 리조트 10번 방갈로입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는 리조트 바로 앞에 위치한 리조트 전용 비치입니다. 바다가 정말 예뻐요. 오늘 다이빙을 진행할 살랑베이 다이버스입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슈트 올리고 빨간 모자 써주고. 뭘 보니 오케이. 이렇게 아름다운 제티를 따라서 배 타러 나갑니다. 물 정말 맑은 거 보이시죠? 크리스탈 클리어. 진짜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오늘 탈 배입니다. 입수. 오케이. 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끝? 죄송합니다. 다이빙이랑 스노클링 영상은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티오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멜라카에서 차로 4시간 걸려서 지금 머르싱 제티 도착했어요. 주차비는 하루에 15링깃입니다. 저는 이틀치 구매했습니다. 주차 후에 손가락 따라서 요렇게 생긴 건물로 들어가 줍니다. 티켓팅하는 부스고요.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한 예약증을 보여줍니다. 마마 빠기. 사야 수다 체크인 온라인. Nanti bila kru feri announce salam, you baru turun daripada feri. So feri 7:30 kan. So sekarang you dah kena ada kat jetty. Ini boarding pass untuk besok. Untuk pergi. Yang balik ini sahaja. So I bagi tiket balik. So balik besok 11:30 pagi kan. Satu awal 10:30 you dah kena standby kat jetty. So ni yang pergi, yang balik dia akan koyak tepi ni. Thank you. Terima kasih. 티켓팅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제복 입으신 분이 여기서 요 입장료도 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입장권 끊고 있습니다. 인당 30링깃씩 추가 지출했습니다. 티켓팅하고 머싱 하버 센터는 이제 뒤로 하고 제티로 향합니다. 티오만 섬으로 들어가 봅시다. 배 탑승을 하기 위한 제티 줄이고요. 오늘은 블루워터 8이라는 페리를 탑승할 겁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배 갑판이나 2층으로는 못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배 뒤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바깥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고 가고 있죠? 그리고 실내는 굉장히 추웠어요. 에어컨을 도대체 얼마나 세게 틀은 건지. 실제로 머르싱에서 티오만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티오만 도착해서도 선착장이 꽤 되거든요. 그 중에 산랑이 거의 끝쪽이라서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요건 숙소 바로 앞 해변에서 스노클링 한 건데요. 바다 속 영상은 다이빙이랑 스노클링이랑 합쳐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다음 비디오도 꼭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 또 봐요 우리. 드리마카시 줌빨라기.